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마무리 구면입니다. 네, 영상은 아마 일요일날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네. 보시면은 좀 전에 편의점에서 라면볶이 일전에 CU 편의점 상품권 잔액 200원 남은거 활용해가지고 요거 하나 샀습니다. 오늘 떡볶이를 집에서 고구마 튀김을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떡볶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예, 좀 오늘 늦어갖고 집에 얼른 이제 퇴근해야 됩니다. 고구마 튀김인데 이거를 지금 라면 볶이 국물에다가 좀 따뜻하게 넣었다가 먹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튀김을 직접 먹어보니까 예,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고 요거 예. 조금만 더 익혀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는 동안 오늘 일한 것 좀 잠깐 정리 좀 하고 정리하고 먹으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화물차 주차까지 마무리하고 라면볶이 먹고 집에 가면 됩니다. 집에 가면 또 맛있는 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먹고 가면 될 것 같고 네. 매일매일 최소 하루에 1일 1영상은 올리겠다는 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곧 이대로 퇴근하면 내일 영상을 못 찍기 때문에 못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기 하는 거고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저 물 버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버리고 왔습니다. 예. 떡볶이랑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대로 라면 볶이 예. 제가 떡 편의점에 가면은 떡볶이는 안 팔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막 이렇게 가격 좀 나가면서 막 제조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런 떡볶이 같은 것들은 예, 전 또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얼른 퇴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거 떡볶이 느낌 낼 수 있는 걸로다가 예, 이걸로 골랐고 라면 볶이 또 학교 다닐 때나 예, 과거에 아주 맛있게 먹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군침이 돕니다. 예, 강력한 MSG의 예, 향연으로 MSG의 마력 속으로 한번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일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예, 진정한 주말입니다. 저한테는 주말 또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이 화면은 화면보다 실물이 더 먹음직스러운데 맛있게 한번 먹겠습니다. 몇 젓갈 안 되네. 고구마 튀김 찍어갖고 왜 떡볶이도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이 쫄면서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떡볶이 단계로 치면은 갓 끓인 떡볶이 예, 갓 완성된 떡볶이 약간 고춧가루와 고추장 맛이 딱 나면서 예, 아주 신선한 느낌의 그런 떡볶이 양념 스타일입니다. 고구마 튀김이랑 같이 고구마가 인천 강화도에서 온 꿀고구마이기 때문에 네. 어제 저녁에 아내가 한 건데도 맛있습니다. 자, 라면 볶이에 고구마 쌈 고구마 두 개
개인적으로 단무지를 좀 좋아하는데, 떡볶이 같은 거 먹을 때 단무지 먹는 거 좋아하는데, 와, 단무지만 있었으면 더 환상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양념이랑 해서 조금 남았는데, 오늘도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일 잘했습니다. 요즘 일하기 너무 좋고 거의 뭐 저는 새벽부터 해서 이 화물차가 친구입니다. 저한테는 친구이자 동반자이자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자 이 친구 없으면 저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안에서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까지 같이 함께 한것 같습니다. 에이키스. 아주 맛있게 먹었고, 라면 뽑기로 깔끔하게 화물차에서 집으로 복귀하면 될것 같습니다. 주말인데 다들 편안하게 쉬시면서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